우리가 이제 채권법인데요. 채권법은 여러분 보면 그림으로 읽는 민법 체계도예요. 거기 보면 채권법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있는데 그 채권법을 가지고 그림 노트를 가지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페이지가 146페이지네요. 먼저 이 146페이지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이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요, 먼저 그림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약의 성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책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조금 글씨가 너무 적어서요, 그러면 약간 키워 가지고 부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보시면 그림을 키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먼저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 착오.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인과 성립해야죠. 우리는 성립요건하고 민법총칙에서 보면 효력요건이 있잖아요. 법률인과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요건에 가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죠. 그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걸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산다, 그럼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이것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립 후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만약에 계약이 불성립한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사기 강박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것은 착오의 문제이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불성립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성립. 알겠죠?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성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오면 뭐를 했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는 문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착오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성립 후니까, 여기서 불성립 그러면은 불일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일치, 불합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다? 불합치의 문제다. 불합치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의 성립을 제대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에 의해서요, 계약이 성립을 하죠. 이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그럼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고, 이 계약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할 때 격지자 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화자 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격지자와 대화자 간의 구별은, 이것은 거리상 구별이 아니에요. 거리상 구별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상의 구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리상,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화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한국 내에서도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격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격지자 간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여기서 발신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신주의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이것은 도달주의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자가는 승낙도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런데 격지자는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111조 제1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린 그것을 무슨 주의로 간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예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신주의를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발신주의는 대화자는 승낙도 도달주의죠. 그런데 격지자는 승낙이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청약하고 청약에 유인하고 그 다음에 승낙하고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먼저 법률행위 할 때는 먼저 뭐를 하는 것이냐? 청약에 유인, 물건을 한번 와서 보세요. 이 물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너 내 집 살래? 이 말이죠. 내 집 살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1억 원에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 말하고 내 집 살래? 말하고 전혀 다르죠. 내 집 살래? 이 말은 한번 볼래? 이 말이잖아요. 1억 원에 살래? 그러면 구체적이죠. 이렇게 청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내 집 살래? 그 말은 이것은 구체적 어떤 의사표시가 없죠. 얼마에 살래?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열차 시간표죠. 우리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7시 KTX 열차가 있다. 그러면 KTX 열차가 7시 서울역발 부산 도착 열차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만약에 청약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청약이면 내가 그러면 7시 표 주세요 그랬더니 표가 매진이래. 그럼 나는 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승낙인데. 그러면 열차표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표가 매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먼저 철도청은 나한테요 채무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열차표가 매진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죠? 그 열차 시간표는 게시되어 있는 것은 청약이 아니고 그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요 7시 표 주세요. 표 주세요. 그게 청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네 알겠어요. 표 드릴게요. 이게 먼저 철도청에서 승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7시 표 주세요 그랬더니 매진이네요. 이 말은 나는 내가 청약에 대해서 철도청이 뭐라고 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청약 유인의 대표적인 게 열차 시간표 이런 말이고요. 특히 상가 분양 광고 이것이 이제 뭐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나오죠. 이 상가 분양 광고라는 것은 우리 이런 상가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번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내가 분양을 받을 사람이 수분양자가 내가 그러면 101동 101호 뭐죠 101동 101호 그 상가 내가 분양 받을게요. 그게 청약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게 청약. 내가 지금 분양 받을게요. 내가 분양 받고 싶어요. 그게 청약인데 자기가 청약에 내놓고 상가 분양 광고가 만약 예를 들어서 사기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 이런 광고를 냈다. 그것을 우리는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기가 될 수는 없다. 물론 판례가요 예외적으로 사기가 된다 이렇게도 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청약이라는 것은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내가 당신 집 1억 원에 사고 싶어? 그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보통 특정한 사람에게 청약하죠. 너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요 불특정 다수인이기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다? TV 홈쇼핑이죠. 우리가 TV 홈쇼핑을 보면은 그 홈쇼핑을 보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금 뭐를 하고 있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해. 그러니까 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는데 승낙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을 두 개를 바꾸죠. 우리가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 나한테 청약을 했던 사람한테 승낙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청약했던 사람에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가지가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청약이고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한다 우린 것을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우리가 편의점 같은 거 보면 다 정찰제죠. 그것은 편의점에 가면 다 가격표가 딱딱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청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버스 승강장이요. 버스가 정차했다. 청약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정차했다. 청약인 것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타면은 그것이 승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승차 거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택시가 내 앞에 섰다. 그걸 청약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탔다. 승낙이에요. 내가 가져가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뭐라 한다? 나를 운송계약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무불행, 채무불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차 거부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자동 판매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고시 시험이 나왔었는데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승낙이 아니고 그 자판기가 작동하는 동안 승청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작동하는 동안 이렇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죠?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죠. 그것은 법률 사실이죠.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면 이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청약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했죠. 표의자. 승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먼저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도 얘기하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수인이라고도 얘기하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하는데 방금 얘기했죠.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거든요. 그러면 청약은 도달하지 않은 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만 청약이야. 왜?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뭐다? 도달주의니까 우리가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에 살래? 이 청약이 을한테 2월 1일 날 도달을 했다 이 말이죠. 을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청약이죠.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말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청약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요. 도달하면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요.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2월 1일 도달할 때부터 2월 10일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죠. 왜? 도달했으니까. 그것을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2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 적격, 승낙 능력. 알겠죠? 이것을 승낙 능력, 승낙 기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2월 1일에서부터 언제까지요? 2월 10일까지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그 발송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대화자는 언제나 도달주의죠. 청약이나 승낙이나 둘 다가 도달주의인데요. 그런데 격지자 간에는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송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 없이 만약에 법에서 청약이다 승낙이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격지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발송할 때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청약은 도달주의란 말은 갑이 을한테 청약의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그 청약이 발송할 때가 아니고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할 때. 그러니까 2월 1일 도달했다 이 말은 1월 28일 날 편지를 보냈더니 2월 1일 날 을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청약이라고 하고 발송할 때 청약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승낙은 발신주의라 이 말은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발송을 언제 발송을 했냐? 2월 3일 날 발송했다 이 말이죠. 그럼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할지도 갑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 3일 날 편지가 발송한 것이 이 2월 10일 안에, 그래서 한 2월 6일이나 이때 도달을 해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 승낙의 편지를 보낸 발송한 것을 갑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2월 3일 날 발송을 하잖아요. 그 편지가 갑에게 2월 6일 날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도달을 했을 때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2월 3일 날 보냈는데요. 편지가 만약에 2월 12일 날 도달했다. 2월 12일 날 도달하면은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것을 우리는 편지가
연착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편지가 연착이 되면은 계약은 발송할 때부터 2월 3일부터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냐? 정해진 기간 동안. 만약에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있잖아요. 이 정한 기간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 을이 2월 3일 날 편지를 보내고 2월 10일까지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은 받지 못하면 그 말은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편지가 연착이 되면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무슨 말이냐? 청약은 2월 1일 을한테 도달할 때부터 2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했죠? 그러면 2월 10일까지만 청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월 10일이 딱 지나죠? 그러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을의 승낙이 2월 12일 날 늦게 도달했다고 해봐. 그러면 청약이 없는 상태에서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하라고 했는데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2월 6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청약이 효력이 있을 때 도달했잖아요. 청약이 효력이 있을 때 도달했으니까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발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야 너 내 거 혹시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언제까지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 아니고 내 것 1억 원에 살래?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기간이냐? 상당한 기간 안에 거기서 도달해야 돼. 받지 못하면 이 말은, 받는다는 말은 도달이란 말이죠. 도달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즉 격지자든 대화자든 관계없이 청약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일단 상대방이 편지를 발송했다고 할지라도 그 발송한 것이 그 기간 안에 뭘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청약과 승낙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상당히 복잡해. 그 복잡한 것을 이해를 하려면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승낙은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하면 그래야지 갑이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달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다?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우리는 승낙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신주의 이렇게. 그래서 지금요 14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뭐를 해야 되죠?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승낙이요. 그럼 여기서 승낙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승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승낙은 지금 뭐라고 했죠? 발송하면은 알겠죠? 계약이 말한다. 일단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무슨 계약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낙성 계약이라고 돼 있나요? 낙성 계약? 이 낙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만 하면 낙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낙성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 낙성 계약과 반대가 바로 무슨 계약이냐? 바로 여기서요. 요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요물이라는 것은 승낙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뭘 보냐면 계약금 계약을 한번 봐봐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을 한번 보자 말이죠. 이 계약금하고 보증금을 줄 때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을 할 때는 뭘 주죠? 계약금 주죠. 보증금 주죠. 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뭐라고 한다? 돈이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뭐냐?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요물 계약이 아니고 우리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다? 낙성 계약이 원칙이다. 승낙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요, 물건을 살 때 얼마예요? 얼마다? 그럼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그걸 살게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낙성 계약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려면 뭐를 먼저 뭐를 항상 이해하고 와야 돼요. 여기 이 그림 왼쪽 그림은 여러분 그림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왼쪽 그림을 보고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갑이 지금 뭐를 했죠? 2월 1일 날 갑의 청약이 을한테 도달해서 알겠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을이 지금은 2월 3일 날 지금 승낙을 발송을 했잖아요. 그럼 승낙을 발송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승낙은 언제 승낙하는 거죠? 승낙은 갑의 청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청약도 없는데 혼자 승낙을 한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또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뭐하고? 받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겠는데요.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하냐? 나 돈 없으니까 8천만 원에 살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갑이 1억 원에 청약을 했으면 을도 1억 원에 산다고 해야만이 그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승낙 기간,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갑이 지금 을한테 언제부터 승낙을 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승낙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발송한 것이 뭐를 해야 돼요? 그 기간 안에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 그럼 언제 계약이 생기면 언제? 발송할 때.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가 발송하죠. 발송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그럼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한 때부터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발송이 됐는데 도달은 늦게 도달했다. 늦게 도달한 것을 뭐가 됐다고 한다? 연착이 됐다. 그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면 승낙이라고 하는 뭐를 해야 된다?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이 청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을로 만약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 너 만약에 반송 안 하면 너가 승낙한 것으로 나는 봐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반송 안 했어.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승낙하지 않고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하지 않고 불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의사실현이죠.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이 생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공포선생님이요 그 그림노트가 나오죠. 그래서 공포선생님 그림노트가요 아마 다음 여러분들이 아마 1월달에 오면요 그림노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그림노트에 보면은 그림노트를요 학원에서 구매를 하러 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매가 2만 원이다 해봐. 2만 원이다. 그래서 2만 원에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노트를 쭉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사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책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급한 마음에 내가 여기다 책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써. 자기 이름을 받기나 커서. 왜냐면 원래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내지 않고도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다 자기가 산다 안 산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내고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내지도 않고 산다 안 산다 말도 하지 않고 책에다 일단 이름 썼죠. 그러면 자기는 이 책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승낙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내가 반드시 승낙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하죠? 여기다 이름을 쓸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써놓고 나서요 갑자기 안 산다는 거예요. 책을 안 산대. 그러니까 실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책에다가 낙서해놓고 안 산다면 어떡하니? 이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살게. 그러면 내가 살게?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을 쓸 때부터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사실을 뭐한테? 있는 때. 있는 때지 그것을 안 때. 아 이름을 썼으니까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나 보다. 그때가 아니고 안 때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책에다가 뭘 할 때? 이름을 쓴 때. 이름을 쓴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안때가 아니다. 뭐다? 있는 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죠? 여기요.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승낙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송을 안 했어.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끝났으면 나머지는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 우리 먼저 뭐라고 그랬죠?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받기 전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그럼 우리 보통 보면요. 여러분 갑이 1억 원에 살래? 그러면 응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한다? 그럼 1억 원에 살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 딱 짱구 걸리죠. 아, 얘는 9천만 원을 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1억 원에 살아가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8,500 아니면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더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도 짱구 딱 굴리죠. 아, 얘가 9,500까지는 줄 생각이 있구나. 아니요, 나는 500은 깎고 더 이상 못 깎고죠. 이렇게 서로 하죠. 서로 밀당을 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이라는 것은 갑이 1억 원에 살래 그러면 얼마에 승낙을 해야 돼요? 1억 원에 승낙을 해야지. 알겠죠?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9천만 원에 살게. 그러면은 1억하고 9천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계약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발송만 되면 안 되고 그 기간 안에 뭐까지 해야 돼? 도, 달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송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도, 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가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사례로 나온 거 사례형으로 나온 것은 어느 것이 사례형으로 주로 잘 나오냐면 여기 교차 청약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착된 승낙 이 두 가지는 사례형 문제. 우리가 사례형 문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사례형 문제로 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뭐냐?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잘 봐 봐요. 지금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한테요. 여기서 야, 을한테 너 을로 1억 원에 이거 살래? 이렇게. 그래서 이 편지가 2월 1일 편지가 발송해 가지고 을한테요. 2월 5일 날 도달할 거예요. 도달. 도달할 예정이에요. 1억 원에 살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을은요. 어디서 소리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 들었냐? 아, 갑이 지금 집을 판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알겠죠? 집을 판다. 이 소리를요. 들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 여기서 2월 1일 편지가 보냈죠. 그럼 자기한테 2월 5일 날 편지가 도달하면 그 도달한 것을 보고 내가 1억 원에 살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집을 내놨다는 소리를 듣고 평소에 그 집을 눈여겨보고 있던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여기서 2월 3일 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월 8일 날 을한테 도달한 갑한테 도달한 거예요. 너 혹시 너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을이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너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차 청약. 이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1억으로 동일하다. 1억으로. 이 1억으로 동일한 것을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요. 무슨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냐면요.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했는데 을은 갑한테 9천만 원에 팔래? 그러면 절대 안 돼. 알겠죠? 동일한 내용이 돼야 돼. 여기요. 동일한 내용이 돼야 돼. 동일한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은 항상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니까 도달주의니까 도달해야 돼. 도달. 두 개가 다 도달해야 돼. 그럼 한번 봐봐. 하나는 2월 5일 날 도달하고 하나는 2월 8일 날 도달했잖아요. 그럼 둘 다가 도달하려면 빨리 도달할 때요. 늦게 도달할 때요. 늦게 도달할 때. 그래서 언제요?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냐? 이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싸움할 때가 아닌데. 자요. 사례형 문제 나올 때 조심을 해야 될 것은요. 사례형 문제 나올 때 뭐가 조심해야 되냐. 똑같은 걸 봐야 돼.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청약했는데 을도 갑에게 1억으로 청약했는지. 그 말이 가장 중요해. 갑은 을한테 1억인데 을은 갑한테 9천이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교차여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양청약 둘 다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도달하면 빨리 도달할 때요, 늦게 도달할 때요,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조건이나 변경. 이것은 여러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것,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깎는 맛에 우리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못 샀어도요, 깎고 오면, 깎고 사면은 기분이 왠지 좋죠. 근데 아무리 싼 물건이어도 돈을 다 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좀 더 깎을 수 있었는데, 왠지 다른 사람은 다 싸게 샀다는데, 왠지 찝찝해. 근데 다른 사람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했는데, 나는 돈을 깎았어. 그러면 약간 그게 또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는 말은 갑이 을한테 봐봐요. 먼저 갑이 을한테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어. 1억 원에 살래? 갑이요.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아우 1억 너무 써해. 난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뭔가 봐. 이 말이 을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자기가 갑한테 새롭게 9천만 원의 청약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라고. 그 말은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을이 갑에게 새롭게 9천만 원의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갑이 응 그래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9천이 뭐야? 나는 9,500, 500원 깎아도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그럼 9,500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의 9천만 원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뭐다? Yes다, No다. No, 거절이죠. 새롭게 자기가 얼마의 청약을 했죠? 9,500의 청약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응, 알았어. 그럼 내가 9,500에 살게. 9,500에 살게. 이렇게 하게 되면 9,5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뭐다? 거절이면서 동시에 뭐를 한 것이다? 새롭게 뭐 한 것이다? 청약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를 하게 되면? Yes를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로 된다?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그걸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다시 조건이나 변경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또 하나가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연착된 승낙을 보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사례형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착된 승낙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요. 연착된 승낙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는 뭐라고 하죠? 승낙 기간 안에 편지가 발송되고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수십 개 수천 건의 여러분들 계약을 했죠. 우리가 마트 가거나 뭐죠 편의점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얼마나 많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지만 아 나는 지금 물건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지금 매매 계약을 하러 간다는 말은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죠. 다 매매 계약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려면 일방에 청약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모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 이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하죠.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승낙 기간 안에 발송을 했는데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편지가 뭐가 됐다? 연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편지가 연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편지가 연착됐다. 그럼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왜요?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이 되죠. 그러면 10일이 딱 지나잖아요.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승낙이라는 하는 것은 청약이 있을 때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약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승낙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낙이 아니죠. 왜요? 뭐가 있을 때 승낙이에요? 청약이 있을 때 승낙인데 이미 청약은 2월 10일 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승낙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계약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연착된 승낙이란 말은 그건 승낙이 아니에요. 연착이 됐다는 것은 청약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그것을 뭐로 볼 수는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 다시 두 가지죠. 조건이나 변경을 한다. 그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뭐라고 그래? 청약이다. 이렇게요. 연착된 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뭐라고 한다? 청약이다. 이렇게. 알겠죠? 둘 다 조건이나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착된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됐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재지변이나 우체국 사정. 잘 봐봐. 이런 것이죠. 여기요. 갑이 뭐라냐? 갑이. 갑이 뭐라고 하냐? 너 편지가 내가 너한테 편지 보는 게 2월 1일 날 도달할 거야. 그러면 너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응, 알았어 해서 2월 3일 날 발송을 했어. 2월 3일 날 발송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요. 이 어디나 제주도는 어디 어느 곳이나 적어도 5일 안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아무리 넣어도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요 만약에 2월 5일 날 2월 3일 날 보는 것이 2월 6일 날 도달했다. 그럼 2월 6일 날 도달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은 언제 성립해? 2월 3일 날 성립한다니까 발송할 때. 그런데 만약에요 이 편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월 12일 날 도달했어. 2월 12일 날 그러면 청약은 2월 10일이 되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2월 1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은 더 이상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연착이 됐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서 갑이 을한테 그러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2월 9일 날 발송한 거야. 2월 9일 날? 그럼 2월 9일 날 편지가 발송하면 당연히 여기선 2월 12일 날 도달하는 거잖아요. 3일이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2월 10일 날 도달하면 당연히요. 이때는 이건 연착됐다고 그래. 이 연착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2월 12일 날 도달했는데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언제 보냈어? 2월 3일. 여기는 언제 보냈어? 2월 9일. 그러면 2월 9일 날 보내면 당연히 2월 12일 날 도달하죠. 여기는 2월 3일 날 보냈죠? 그러면 언제 도달한다? 2월 12일 날 도달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두 개가 뭔가 다르죠 지금. 그럼 여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2월 3일 날 보냈으면 당연히 2월 10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금 북한이요 무인기 띄워가지고 전쟁통이라든가 이 말이죠. 또 하나는요 우체국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철도 사정이라든가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편지가 배달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꼭 이런 말이 나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 말을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나 여기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으면 2월 6일, 2월 10일 안에는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그냥 연착이 아니다. 아니죠. 그냥 연착이 아니죠.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 이때는요. 이 을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는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으니 당연히 2월 10일 안에 편지가 도달한다고 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기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믿고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을 팔거나 자기네 땅에 저당 잡고 돈을 빌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는데 이때요. 이 사람이 연착의 통지, 너 편지가 원래는 우리가 우체국 편지를 딱 보면은 우체국에 소인 찍게 소인. 소인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월 3일 날 편지가 도장이 딱 찍혀 있어. 그럼 내가 딱 보면 편지가 왜 이렇게 늦게 왔지? 저 사람 이게 계약 성립한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편지가 2월 3일 날 보낸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도달했다. 알겠죠?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연착의 통지라고 그래. 그냥 봐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건 조심해야 돼. 편지가 늦게 뒀다고 해서 무조건 연착의 통지 그건 아니에요. 편지가 늦게 뒀다고 해서 무조건 연착의 통지하는 게 아니라고. 어느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만약에 편지가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하라고 했는데 2월 9일 날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2월 12일 날 도달했어. 이건 당연히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뭐다? 계약이 성립 안 해.
계약 성립이 아니었고 이 연착된 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하라 했는데 2월 3일 날 발송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2월 12일 날 도달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꼭 나와.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말이 꼭 나와. 알겠죠? 그때 뭐라 간다? 그 연착된 것은 뭐라 한다? 가만히 놔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당신 편지가 연착이 됐네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네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하면은 계약이 불성립해. 언제부터? 2월 아까 3일날 발송했죠? 2월 3일부터. 통지를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버려. 언제? 2월 3일날. 2월 3일날 계약이 성립해버려. 2월 3일날 계약이 성립해버려. 알겠죠? 2월 3일날 계약이 성립한다고. 여기서 계약이 불성립해. 언제부터? 항상 우리가 계약은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따지는 것이냐?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불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다. 계약은 불성립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낙의 통지가 기간 안에 뭐를 했다? 도달한 곳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은 연착된 곳으로 본다 안 본다? 연착되지 않는 곳으로 본다 이 말이죠. 왜? 연착되지 않았다는 말은 기간 안에 뭐한 것으로 본다? 도달한 곳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야기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약의 성립.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우리가 무슨 뭘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 자체를요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요, 먼저 이제 우리가 뭐를 보느냐면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무슨 지라고 그랬죠? 청약은 무슨 지? 도달지. 승낙은 무슨 지? 발신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먼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도달하면은 뭐다? 도달하면 더 이상 뭐지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고. 언제까지요? 정해진 기간이면 기간 안에. 만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안에 그것은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갑의 입장에서는 청약의 비철회성, 처리를 못한다. 을의 입장에서는 승낙 능력, 승낙 적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이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하면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 발송을 했는데 늦게 도달했다. 2월 12일 날 도달했다. 연착이 됐다. 원칙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 연착된 것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천재지변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온다? 뭐 우측의 사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연착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통지를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그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우리가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승낙을 한다?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된다. 청약을 받지 않고 승낙한 거죠 하는 것을 교차 청약이다.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두가 서로가 크로스 되는 것이 둘 다 내용이 동일해야 돼.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래야죠. 이것을 뭐라 한다?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뭐를 해야 돼? 교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니까 도달해야 돼. 그럼 둘 다 도달하려면 빨리 도달할 때다. 늦게 도달할 때다.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갑의 청약과 내용이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갑은 1억 원에 살아겠는데 을은 9천만 원에 산다 그러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주의라서 발송만 하면 안 되고 그 기간 안에 또 뭐까지 해야 된다? 도달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기간 안에 발송이 됐는데 늦게 도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연착이 됐다고 하고 원래 연착이 된 경우는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걸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런데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꼭 이런 말이 나오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 꼭 나오죠? 그런 경우는요 연착이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연착이 통지를 했다? 계약은 불성립이고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항상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은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 안 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니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우리는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으니까 갑이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승낙해라? 아무 말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거나 반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성립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이죠. 의사실현이란 것은 서점에서 보내온 책에 내 이름을 그냥 다짜고짜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인도받아서 좀 써야 되겠죠. 근데 다짜고짜 산단산단 말도 없이 책을 먼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책이 좋은 자리 책이 있어요. 그걸 찢었거나 또는 그걸 구겼거나 거기다 이름을 썼거나 그렇다는 말은 나는 이 책을 구매하겠다 구매하지 않겠다 구매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다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은 뭐한 때다? 있는 때지.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은 뭐한 때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언제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먼저 뭐죠? 화면으로 보면 조금 글씨가 적어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는 것은 계약 범인 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불성립이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다? 안 하고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격지자와 대화자에서 격지자 간의 청약은 무슨 주의고 도달,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청약의 요인이 있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고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한다?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승낙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승낙은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데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다. 받지 않고 하는 걸 말한다? 교차청약이다.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양청약이 도달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도달해야 된다.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승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그걸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 안에 발송되고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늦게 도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연착이 됐다고 얘기한다. 연착이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인데 그런데 꼭 무슨 말이 나온다?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다? 그런데 연착이다. 우측의 사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이 뒤따라 나와야 된다? 그건 무슨 말?
연착의 통지란 말이 꼭 뒤따라 나와야 된다. 이때 연착의 통지를 했다? 계약은 발송 시에 소급해서 불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요? 발송을 할 때.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성립의 통지가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승낙이라? 아무 말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 실현이다. 책에다가 다짜고짜 이름을 썼다? 그럼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사실을 뭐한테? 있는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 것이 그러한 사실을 뭐한테? 안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이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던 것인데 이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